번째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빠져가지고 세 번째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모든 만물들이 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밥을 먹는 것은 아니죠. 아, 각자에게 맞는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이때 컴퓨터가 저희가 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뭐 새에게 뭐 짐승의 어떤 한 부분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각각 자기에게 맞는 밥을 먹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혼밥 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 재림 성도들이 꼭 먹어야 될 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영적 결핍증에 빠질 수 있고 마이크를 쓸까요, 선생님? 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 생길 수 있는 은혜 결핍증을 채우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그것 역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밥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야하시고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은 바로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잡히시기 그 밤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시기에 여전히 연약함에 빠져있는 열두 제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들 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회심시켜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좀 커버하시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마지막 이별을 먹이는 일로 마무리 지으려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밥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밥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밥은 힘입니다. 뭐라고요? 밥은 힘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주셨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에 덩치 큰 형들과 씨름을 자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힘이 장사셔가지고 뭐 형들도 막 이기고 그랬는데 형들에게 지는 날이면 분에 못 이겨가지고 형 조금만 기다려 나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올게 다시 희한하게 밥을 드시고 오시면 전세가 역전되는 때가 있었대요.
아마 그게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위약 효과를 뭐라고 그러죠? 임재명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약 효과. 플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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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을 드시면 힘이 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버지에게 있어 밥은 정말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들을 여러분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곧바로 낙담에 빠집니다. 이유는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의 말에 완전히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옳은 말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을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일컬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옳은 말은 극히 주관적이거든요. 내 생각에 이게 옳아 그럼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객관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에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 에스더 전도단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을 하시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옳은 말은 지양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은 때때로 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을 낙담시키는 이세벨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엘리야의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눈과 귀를 오직 누구한테만 집중시켜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시켜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이 안 보인다.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누구한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누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에스더 선도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혹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얼굴에 집중하시고
널 영원히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지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병 하나를 들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고 있었습니다. 예외죠? 구운 떡과 물을 먹입니다. 먹고 다시 잡니다. 엘리야는 아, 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다시 자려는 엘리야를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아니다. 더 먹어야 된다. 강권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강권에 못 이겨 엘리야는 떡과 물을 더 먹고 마신 다음에 그 후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하게 되고 세미한 바람처럼 나타나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밥은 힘입니다. 두 번째로 밥이란 무엇인가? 밥은 약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의 일입니다만은 아파서 비실거리는 꼬마가 있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잘 먹으면 나아진다. 그때 밥은 참 명약이고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배고파도 밥 먹으면 낫는다. 배 아파도 밥 먹으면 낫는다. 어지러워도 밥 먹으면 낫는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곳이 강원도 왕산면 목계리 방토골. 제 아버지가 거기서 산판을 하셨거든요. 산판 아시죠? 산판은 벌목 허가권을 얻어가지고 채취권을 얻어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목재산에게 넘기는 그 일을 하는 곳을 산판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가 산판이에요. 그걸 하셨기 때문에 깡촌에 살았어요, 진짜. 한 마을 20여 호 정도 있는. 약이라고 해봐야 한 두 개의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빨간 뭐라 그러죠? 아까 진짜 목촌.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위급할 때 먹을 수 있는, 먹는 약 말고, 그 외에 종기라고 했을 때 붙이는. 이명래 보약. 이명래 보약. 제 기억으로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 소화제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 아파도 밥 먹어라. 배고파도 밥 먹어라. 밥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밥은 명약입니다. 치료의 답이 아니라 예방의 밥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명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함께 먹어줄 밥이 없다면 명약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산삼 있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밥은 안 먹고 산삼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산삼의 효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산삼이 있을지언정 함께 먹어줄 밥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밥은 이런 면에서 최고의 명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고 쳤을 때,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다가 유리창 깼을 때, 혼자서 아버지 만년필, 파카 만년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힘껏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펜촉이 휘어지기도 하고, 그걸 다시 피다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파카 만년필 비쌌잖아요. 제 용돈 가지고. 뭐 1년 용돈 가지고도 못 사잖아요. 그때면 말이죠. 집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밖으로 가가죠. 근데 참 희한한 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동안은 없어졌다가 해가 딱 넘어가면 슬그머니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근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밤이 되면 근심이 막 시작이 되는데 저녁을 안 먹었고 배는 고프고 갈 데도 없고 친구들 나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는데 이
말만 들으면 그날은 무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혹은 엄마한테 밥은 먹었냐? 이 말 들으면 저는 그날 무사했습니다. 조집사님도 경험이 많으신가 보네요. 밥은 먹었냐? 이 말은 아버지가 이 말을 하실 때는 그 딸 만년필이 대수면 내가 훨씬 더 소중하니 이런 뜻이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말씀하시든 아버지가 말씀하시든 밥은 먹었냐? 늦게 들어갔을 때 밥은 먹었냐?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그날은 정말 무사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밥은 내 영육의 치료제였습니다. 밥은 육신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는 정말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밥은 첫 번째 뭐였죠? 힘이었고 두 번째 밥은 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밥은 무엇인가? 밥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쟤는 예의의 밥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우린 그것을 밥이라고 합니다. 모든 젖먹이들에게 엄마는 자기 밥입니다. 복중의 아들은 엄마를 먹고 자라고 엄마의 뼈를 먹고 자기 굴곡을 골격을 갖춰가고 태어난 뒤에도 엄마의 체인 젖을 먹고 그 후에도 엄마의 시간을 먹고 엄마의 땀을 먹고 엄마의 수고를 먹고 이런 면에서 엄마는 자식들의 뭐예요? 밥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는 밥 중에 밥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의 뭐예요? 밥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기 보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모는 스스로를 밥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밥 그것이 바로 당신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구유, 말 밥그릇. 그릇에는 밥이 담겨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릇에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정말 밥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정녕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먹게 하심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의 밥이셨습니다. 밥은 뭐라고 했죠?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병을 위해서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밥이셨습니다. 더나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친히 세상의 밥,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은 정녕 나와 온 세상의 무엇이었습니까? 밥이셨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밥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먹는 것. 여러분
금년 중에 성찬식을 묘사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스스로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나누어 먹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저는 김지아 시인의 밥이라는 시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기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몇 번씩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성찬식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떡은 그분의 살, 포도즙은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밥이 되어주신 주님을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세상의 지는 자가 슈퍼맨처럼 그리고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내는 뽀빠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먹고 더욱 힘을 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며 비차 모든 것으로부터 치료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밥은 약이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치료하는 약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하는 약이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병든 부분까지라도 치료하시는 약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밥, 먹잇감이 되셨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밥이 될 차례라는 말씀 말입니다. 아멘. 그런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내 밥이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주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밥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밥. 절대로 사탄의 밥만큼은 되지 마십시다.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나오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매일 아침 가젤, 가젤은 사슴의 종류입니다. 동선 가젤입니다.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던 가젤은 어느 날 자신의 빠른 네 다리가 사자쯤은 문제없이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며 가젤을 쫓던 사자는 어느 날 자신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암사자들이 사냥해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방심한 가젤은 처음 사냥을 나서 죽을 힘을 발휘한 어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다. 남이 사냥해 온 것만 먹으며 나태해진 사자는 무리에게 버림을 받아 굶어 죽고 만다.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달려야 한다. 해가 뜨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냥하는 입장의 사자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사냥을 당하는, 잡아먹히는 가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지리든 사자든 끊임없이 유혈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여전히 뛰어야 되는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뛰어야 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뛰기를 멈추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사자의 밥, 사자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뛰다가 지칠 때면 나의 목자 예수께서 나를 업고 대신 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업고 뛰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뛰다가 지쳐 쓰러질 때면 나를 안고서라도 뛰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끔씩은 달콤함도 주지만 결국은 내 꿈, 그것을 강제 철거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듯 싶지만 결국은 강제 철거시켜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꿈이 철거된 곳에도 사랑의 밥상을 들고 오시는 한 목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이 상은 밥상입니다. 리워드가 아니고 밥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들고 오시는 목자의 상은 분명 밥상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아비, 그 지아비가 좋아서 찾아온 벗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머리칼을 밀어서 끝장 아닌 머리칼을 판 돈으로 지아비 체면 살려주고 또 지아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지아비의 친구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 머리칼 판 돈으로 지어낸 밥상은 여러분 사랑의 밥상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밥상을 들고 오시는데 그 밥상은 당신의 목숨값을 팔아서 지어내 오신 밥상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밥상은 정녕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밥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밥상이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그분 앞에서 힘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결국 주님을 위한 주님의 밥이 되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내렸던 말씀의 밥을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고 치료받으시는 약을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주님을 위한 최고의 밥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낮 여전히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세상의 밥이 되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밥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배우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올립니다.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기쁨으로 수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옳은 말보다는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교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러한 교회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 임재명 목사님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들도 일궈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에스더 전도단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건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밥으로 드려진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라. 주님 미천한 곳에나 귀한 곳에나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는 것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열정, 에스더 전도단원들의 열정을 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이 오늘 밤에 결실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하여 주시고 착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이 주님 땅에 허사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